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사는 신입니까? 판사는 그동안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의 요청을 선포합니다. 현직 법관이 특별한 행위를 대상으로 탄핵 소추한 건 처음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탄핵이냐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죠. 왜 아직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판사님, 저희 후배 법관들에게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거는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만큼 논란이 무척이나 뜨거운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여당은요, 판사가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탄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이게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정문 PD,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탄핵소추까지 당했을까? 이게 정말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일이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묻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재판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상하고! 어이 씨, 야 상하고 이 새끼야! 카투야 나와! 야 카투! 카투 다시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라! 달걀을 맞으며 사과를 요구받는 이 사람은 일본 상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었던 카투 다시였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칼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7시간 동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칼럼이었습니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한 남성과 만났다는 의혹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사실 있나요? 그 주인공은 비선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 이런 풍문에 대해 다룬 조선일보 칼럼이 있었습니다. 가토 전 국장은 이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선고 공판에 참관했던 한 기자는 당시 재판장의 행동이 이례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재판 중에 굉장히 좀 특이했던 풍경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좀 아리송하게, 근데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당신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돼.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무죄를 선고하는데 굉장히 피고인을 꾸짖는? 당사자인 가토 전 지국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私の 弁護側 もですね, 多くの 질문, それから 証拠 を用意しまして, 裁判所に ですね, 真相の 解明を 迫った のではあ ります けれども, 結果的に ですね, 裁判長の 職権 判断 において この 作業が 打ち切られた と, 非常に 違和感の 残る 裁判長の 判断 だった と. 재판의 내막이 드러난 건 약 2년 뒤 청와대가 개입돼 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칼럼이 나오고 바로 이틀 만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김영환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응징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약 두 달 만에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자신의 공관으로
박병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을 협의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행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이었습니다.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관리자입니다.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지위가 법원에서 높은 지위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네, 매우 매우 높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 수석부장판사가 사실상 법원장급이다 보시면 됩니다. 행정에 관한, 사법부의 행정에 관한 역할만 하셔야 되는데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을 이렇게 선고해라 저렇게 선고해라 관여를 한 거죠. 상급자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후배 법관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 수사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되기 약 한 달 전 임성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담당 재판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무죄라고 단순하게 끝내지 마십시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 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십시오. 이러한 지시는 사실 임종헌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 전화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7시간 의혹의 허위성을 밝히고 가토 전 지국장을 훈계해야 한다는 것. 임종헌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 그 무렵 곽병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나눈 대화 내용과도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토 다스야에 대해 매우 엄중한 질책이 필요합니다. 가토 전 지국장을 엄중하게 질책하라는 지시는 법정에서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선고하는 약 3시간 동안 벌을 받듯이 서 있었습니다. 앉아서 선고를 듣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간 법정에서 보면서도 왜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까? 보통은 그렇게 이제 선고를 오래 하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피고인 앉아서 들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도중에 피고인 앉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게 이 사법농단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고서는 좀 놀랐죠.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요구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그중에 한 기사를 찝어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위축 효과를 누린 것인데요.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는 허위다라고 선언을 하게 만들고 근데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질책하게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법정을 만드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임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낭독할 구술본을 사전에 달라고 한 뒤 직접 고쳤다는 겁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선고를 약 한 달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구술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직접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정판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삭제하라는 지시입니다. 대통령이 매우 서운해할 것이란 의견을 덧붙여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생략을 한 게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다. 이거를 강조해달라. 이게 이 사건 재판 개입의 본질입니다. 핵심이고. 임 부장판사는 다음 날 추가할 게 있다며 재수정판을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삭제한 겁니다. 대신 피해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인정된다는 점을 쓰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개인과 대통령으로 나눠 개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강조하게 한 겁니다. 임 판사가 고친 구술본에 근거해 판결문의 핵심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 전혀 재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던 판사가 그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관여를 해가지고 그 주 이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 이거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예요. 그냥 매우 부적절하죠. 그죠?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을 해서 그 재판의 결과를 바꾼다. 이 사람이 어떻게 판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 전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흘러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정치적인 브로커 역할을 한 거예요. 헌법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그 누구의 압력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장이 임성근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이유는 뭘까? 행정은 법원장이 하지만 수석부장이 거의 내용을 다 채워줘요. 행정 권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를 한 거죠. 그 지시가 통한 거고 이동구 부장은 고등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임성근의 지시를 이동구 부장이 거절을 했으면 고등부장 승진이 안 되는 건 100%예요. 지시 이행 두 달 뒤 담당 재판장인 이동근 판사는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이동근 부장판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그가 근무하는 법원에 연락했습니다. 이동근 판사님, 지금 저희 소속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네네. 퇴직하셨어요. 퇴직이요? 네, 오늘자 퇴직하셨어요. 이동근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해 2월 9일자로 퇴직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연락처를 수소문해 연락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직접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부장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 의결 이후에 일체 언론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달라는 것이고요. MBC 취재진은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법관들에게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거는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아, 근데 판사님 저 보시면 네, 그 청와대의 그런 의중을 이제 파악하라고 하셔서 판결문을 수정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시는지. 네. 판사님.